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는 이게 무슨 내용을 말씀드릴지 이렇게 대충 올려놨는데, 영시현님이 이제 금요일마다 요한복음 말씀하시잖아요. 특히 이제 요한복음 1장이 굉장히 중요해서 아직도 1장하고 이제 요한복음 1장 18절까지 지금 진도가 나갔는데, 요한복음 1장 말씀 쭉 이렇게 들으시면 알겠지만 이제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자기 조상들 유태인들의 전통에 따라 생각하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확 바뀌는 거죠. 그 바뀐 제자들의 시각, 요한의 시각으로 요한복음을 쓴것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요한복음 특히 1장은 철저하게 창세기 1장 2장을 의식하고 쓴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영시형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도 그렇고 옛날에 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고 이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사실 우리가 이 목사님 통해서 쭉 이렇게 공급받고 이랬는데, 이제 영시형님 여행 가지고 안 계시니까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시 사도 요한의 시각으로 창세기 1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이제 제가 단톡방에 말씀 노트를 올렸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우선 이제 창세기는 이제 그 신화적인 표현을 빌려서 하나님 마음을 계시하는 이런 방식으로 쓰여졌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특히 이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까지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기 전까지는 거의 철저하게 신화적 내용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 신화라는 주장은 아니고 신화를 빌려서 하나님 마음을 계시하는 책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예를 들면 시편은 아까 지금 제 배경화면에 시편 보이잖아요. 시편이나 잠언 전도서는 시가서라고 하죠. 시의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 마음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뭐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빌려 역사서라고 하는데, 이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계시하는 책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또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복음서들은 그죠?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마음을 계시한 책이고, 또 바울은 이제 그 로마서 이후로는 주로 편지라고 하잖아요.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교회에 보낸 편지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편지를 왜 우리 한자로 서신서라고 하죠. 편지 형식을 빌려서 하나님 마음을 계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창세기는 특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 주변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거든요. 팔레스타인 지방에 여러 민족들에게 흔히 있는 신화들을 이제 빌려와서 하나님 마음을 계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이냐 아니냐 이걸 따지려고 하면 이제 어려워지고요. 그 신화적 형식을 빌려와서 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창세 1장, 2장은 특히 이제 창세 1장은 특히 천지 창조에 관한 이렇게 표현인데, 이걸 이제 우리 어릴 때는 이제 지구가 어떻게 창조된지 이걸 표현한 것으로 이렇게 무턱대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진화와 창조가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 만나고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라는 형식을 빌려서 내 인생의 창조를 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감동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오늘 이렇게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도 제가 막 가슴이 뛰는데, 제가 다는 모르지만, 이제 성경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이 말을 뭐 목사님처럼 제가 깊이 뭐 이해하고 인식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제 아주 단순하게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은 다 모르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시작하셨구나, 이 말은 알고 있거든요. 창조란 말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데, 창세기라는 성경, 한자로 번역해서 창세기잖아요. 근데 이거 영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네시스 이렇게 말해요. 현재 자동차에서 나온 좀 고급 승용차 중에 제네시스라고 있거든요. 이 제네시스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기원 또는 시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의 목사님 말씀 듣다니까 제 인생이 단순해져서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물론 제 육체는 이 몸뚱아리는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지만 어느 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시작된 거죠. 제 지금 인생은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됐다고 할 수도 있고 조성되었다고 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땅이 물에 가득 덮여 있다 이런 뜻이죠. 물에 덮여 있으니까 땅은 당연히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고 무엇을 해도 땅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혼돈하고 공허하다는 거, 공허하다면 허무하다는 뜻인데 혼돈한다, 혼란스럽고, 우리 인생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주로 우리 인생 또는 내 인생을 둘러싼 주변 조건, 환경, 형편, 뭐 이런 걸 땅이라고 이제 묘사하는데, 이 땅이 두터운 물에 덮여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와, 비록 수천 년 전에, 1300여 년 전에 쓴 성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상태를 절묘하게 묘사하고 있을까? 천몇백 년을 썼으니까 단순하고 투박하게 썼지만 인생의 상태를 세 가지로 딱 요약하니까 너무 투박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투박한 표현 안에 이런저런 모든 우리 땅의 상태, 인생의 상태가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참 신기하다 싶었어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 두터운 물로 덮인 땅처럼.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 땅의 상태가 이렇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보면요,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요, 이렇게 시작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요, 이렇게 시작했지만, 요한은 뭐라고 표현하는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있게 했다는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는 말이죠. 그제 인생을 생각하니까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부터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옛날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그리고 요즘 개역 개정에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걸 조금 살짝 바꾸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창조된 거예요. 빛이 생긴 거죠, 사실은. 너무 신기해요. 저도 이거 옛날에는 어릴 때는요. 그 십계라는 영화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이집트를 탈출해 나와서 막 이렇게 과정을 겪는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는데 옛날에 그 영화에 보면요. 하나님 목소리를 어디 막 하늘에서 진짜 들려요. 모세를 부를 때막 이게 극장에 가면 뭐야 그 옆에 큰 마이크 있잖아요. 그런 마이크를 통해서 막 하늘에서 막 울리면서 모세야 이렇게 하면서 들린다니까요. 저는 이 하나님이 이게 빛을 창조하는 과정을 그렇게 생각했어, 어릴 때. 장로교회 다닐 때. 하나님이 막 빛이 스락 하니까 짜잔하고 빛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인식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느 날 말씀 듣다 보면 어느 날, 뭘 깨닫게 되죠. 아, 나는 사람이 흙으로 지어졌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빛인 거죠. 너무 신기한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어떤 빛을 창조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저는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실제로 뭐 아침에 해 뜨는 게 짜증나고 막 귀찮고 막 이랬지만, 그래도 그냥 주어졌으니까 인생을 살지. 내가 어둡다든지, 뭐 내가 흙이구나라든지 이런 걸 인식을 못 했다니까요. 전 대구에 억지로 끌려갔거든요. 사실 오고 싶어 온게 아니고. 집사람이 애 버리고 가는 바람에, 억지로 집사람이 목사님인지 중재해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혹시 또 우리 자매가 애를 버리고 갈까봐 겁이 나가지고 대구에 왔다니까요. 그 대구 가서 억지로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앉아 있었죠. 근데 목사님이 계속 사람을 흙으로 지어줬다 뭐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 초등학생들처럼 왜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문방구에서 종이 찰흙 사다가 종이 찰흙을 주물딱주물딱 해가지고 뭐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진짜 뭐 코에 입김을 이렇게 불어 넣으니까 짜잔 하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밖에 몰랐어요. 그 대구에 와서 이제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목사님이 계속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는 거라. 그 저는 기분이 좀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목사님, 100번 양보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흙도 종류가 아니십니까? 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너무 넘사스러운 생각인데,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 어떤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집에서 목사님 계속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 하길래, 내가 할수 없어가지고 하도 목사님이 카니까, 흙으로 지었는갑다. 그거 인정하지만, 그래도 흙도 종류가 아니십니까? 하면서. 흙도 왜 불구스름한 황토흙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막.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아, 하나님이 흙으로 지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죠? 사람은 뭐고 하나님은 뭔지, 이걸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냥 숨 쉬고 이렇게, 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으면 이게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그게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동물이에요, 동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 자기 자신이 흙이라는 걸 인식한 사람,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헷갈리는 게요. 성경은 일반 세상 사회생활 할때 쓰는 말과 같은 단어를 쓰지만 의미가 달라요. 대표적으로 사망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뉴스 보면 사망 하면 교통사고 나서 누가 사망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생물학적으로 죽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사망이란 말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그죠?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형상으로서의 사람 역할을 못하게 된 상태, 이걸 보고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같은 단어도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복음을 전해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우리 보고 자꾸 뭘 숨긴대. 왜냐하면 이게 같은 어휘를 쓰지만 그 의미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게 부활이라는 것도. 대부분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뭐 송장이 일어나는 거 이걸 보고 부활이라고 알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듣고 교회 생활 해보면 그게 부활이 아니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살지 못하던 인생이 그 기능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해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던 게좀 어려워서 저도 많은 헷갈리고 이랬는데 근데 말씀을 자꾸 듣다 보니까 아, 내가 흙으로 지어졌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을 표현하고 살아야 사람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이걸 알게 된게 내게 빛이 창조된 거죠. 빛이라는 걸저 자연적인 뭐저 광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내게 빛이 창조된 거예요. 이걸 누군가가 창세기를 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이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이렇게 간략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고함 지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고 막 익한 게 억지 부린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둡던 내 상태에 이상하게 뭐가 들어와서 나를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나는 누군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이걸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게 돼요. 이게 빛이 점점점점 창조돼서 내 안에서 밝아지는 이런 경험이죠. 둘째 날 창조된 게 뭔가 하면요.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제 땅이 물이 땅을 가득 덮고 있었다 했잖아요. 물을 가득 덮고 있는 땅을 하나님이 그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했대. 그래서 윗물을 하늘이라 하고 아랫물을 바다라 했대. 그러니까 이거 옛날 유태인들의 요즘처럼 뭐 이거 자연과학이나 우주과학, 지구과학 이런 게잘 모를 때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태인들은
하늘도 아마 큰 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같은 때 성경이 묘사한 거 보면 하늘에 구멍이 뻥 뚫혔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막 40주야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볼 때, 그 옛날 사람들이 볼때 하늘도 큰 물로, 물이라고 생각한 거죠.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고 그 사이를 궁창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궁창이란 말이 좀 어려워서 한자로 표현하니까 어려운데, 우리 성경을, 개정 성경을 번역하신 어르신들이 1950년대 번역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한학을 한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좀 어려운 한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궁창이라고 표현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 공간, 산소가 있는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거죠. 물에 덮여 있어서 질식할 뻔했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숨을 쉬고 살수 있게 됐어요. 이걸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교통하다 보니까 내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결혼 생활하고 살아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잖아요. 가족들과 남편과 아내와 함께 살면서 뭐 살아봐도 내 말이 통하지 않아.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답답하거든요. 저는 이거 강의를 하면서 학부모들 만나보면 학부모들이 특히 이제 우리 학부모들이 주로 자매들이잖아요. 이 엄마들이 그런 말 많이 해요. 숨 막혀 죽을 뻔했어요. 하면서. 아무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고. 남편이 맨날 뭐, 아, 잘못 키운다고 혼내고 막. 이런 상태에 있다가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진 사람, 그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궁창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저는 교회를 만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내가 궁창을 만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고 저를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심지어는 가족도 그랬는데 네가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런 눈으로 나를 보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숨이 쉬어지는 거죠. 네 잘못이 아니다. 네는 아무 잘못이 없고 원수가 네를 방해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숨이 좀 쉬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둘째 날 내게 궁창이 창조된 거죠. 윗물과 아랫물로 갈라지니까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나고 숨을 쉴수 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함께 가는 교회가 있는 그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그 톡방에 있는 우리 정민정 자매라고 있잖아요. 정민정 자매가 처음에 이제 제 강의를 듣고 와가지고 우리 이제 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는데 거기 카페는 닉네임으로 가입해야 되거든요. 다음 카페에 들어오면서 자기 대화명을 뭐라고 지었는가 하면 숨통 트인 맘 이렇게 지었어요. 아무도 자기를 몰라줘서 너무 답답했는데 어떤 말을 듣고 나니까 숨이 쉬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닉네임을 숨통 트인 맘 이렇게 짓더라니까요. 우리가 궁창이 창조된 거죠. 우리가 맨날 이렇게 그죠? 함께 살고 내 마음을 좀 알아주고 이러니까 좀 숨이 쉬어져요. 전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답답했는데 이게 이제 둘째 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내 인생의 궁창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에 따르면 이제 이 성경 창세기장이 좀 이렇게 장절로 나눠진 게 애매해가지고 6장 1장 6절에서 8절까지를 둘째 날이라고 하고. 9절부터 십몇 절까지를 셋째 날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 9절 10절에 보면요, 묻이 드러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는 둘째 날 하나님 공창을 창조하시고, 공창을 창조하니까 윗물과 아랫물이 나눠지니까 자연스럽게 묻이 드러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이렇게 셋째 날 처음으로 생명을 창조한 거죠. 이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과 풀과 뭐 이런 것들을 창조했대요. 묻이 드러났으니까 이제. 근데 목사님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묻이 드러나면, 이 묻이라는 게 땅이잖아요. 땅은, 땅인 인생은 그냥 있으면 너무 부끄럽고 황폐하니까, 무엇을 덮여줘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 표현했더라고요. 그래서 풀이나, 또 열매 맺는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나 열매 맺는 나무들로 이렇게 땅이 덮이는 거죠. 이게 처음 생명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생명이 뿌려졌다, 뭐 생명이 이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도 지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이제 빛이 오고 숨이 쉬어졌지만 아직은 내가 하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제대로 살수 없는 상태잖아요. 근데 시간이 조금씩 흐르니까 내가 이제 막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 형상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이제 좀 남들이 좀쉴수 있는 초록빛 풀도 나고 채소도 나고 나무도 맺히는 이런 경험을 했어요.
이걸 셋째 날이라고 묘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아주 소박하지만 작지만 생명이 이제 등장한 거죠. 나라는 땅이 아무 가능성이 없고 물에 가득 덮여 있었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을 지나서 셋째 날이 되니까 드디어 아주 연약하지만 파릇파릇한 지금 봄의 새싹처럼 이렇게 뭔가 가능성이 생긴 거죠. 저는 요즘 투표 생활 하면서도 이런 걸 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어려운 처지에 있던 형제 자매들 중에 마치 이거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꽃망울 터지듯이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을 아주 부끄럽게 수줍게 표현하는 이런 형제 자매들이 보여요. 이게 마치 셋째 날 그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그죠? 이 땅에 이렇게 자라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인생이 좀 안정되는 거예요. 땅에 그 푸른색 풀이 자라고 뭐 이러면 굉장히 안정되잖아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놈의 강아지를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강아지 운동장에 데리고 가요. 집에서만 데리고 있으면 늘 집에서는 뭐막 뛰지도 못하고 아래층에서 막 항의하고 이러니까 산책은 데리고 나가지만 산책 데리고 나면 또 목줄을 해야 되거든요. 강아지 혼자 막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강아지 운동장에 데리고 가거든요. 우리 집에서 이제 제일 가까운 강아지, 가깝진 않구나. 한 차로 30분 정도 가면 고령에 그 강아지 운동장 대구에서 제일 유명한 데가 있어요. 우록에도 있고 뭐 상원리에도 있고 강아지 운동장이 대구에 많은데 그중 제가 제일 좋아하는 데, 우리 강아지가 제일 좋아하는 데가 여기 테크노폴리스 지나가면 고령 나오거든요. 테크노폴리스 조금 지나가면 낙동강변에 먹니브라는 강아지 운동장이 있어요. 우리 명희가 내려오면 항상 우리 새 식구가 강아지하고 소풍을 거기 가는데, 거기 가면 이제 목줄 풀어 놓거든요. 그러면 막 아주 넓은 초록빛 잔디가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강아지는 신이 나가지고 막 그거 막 가면 바로 막 얼마나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그 강아지가 막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 걸 보면, 우리, 저도요, 우리 또 명희도, 우리 자매도 너무 마음에 드는 거라. 그러니까 강아지한테 그렇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게 너무 신나는 일이죠. 옆에서는 낙동강물이 흐르고 막 이러니까. 어쩌면 이런 거 비슷하게 하나님이 그 물에 덮여있던 그 황폐한 땅 같은 우리 인생에게 그죠? 물을 걷어내고 거기 이제 씨를 뿌려서 이 초록색 생명이 자라나게 하게 된 거죠. 우리 안에서 초록색 생명이 자라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할 일이죠. 그러니까 요즘 우리 자매들 중에는, 그죠? 막 자기 안에 생명이 막 움트는, 약동하는 생명을 막 표현하고 막 이런 자매들 보거든요. 그러면 보고 있는 우리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박수를 치고 막 기뻐하고 격려하고 이러죠. 옛날에 이렇게 갈라지기 전에는 가끔씩, 그죠? 새로운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소개받고 이러면 그 자기 안에 드러난 초록빛 생명을 막 간증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막 응원하고 박수를 치잖아요. 그 너무 기쁘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푸르디 푸른 그 생명의 모습이 너무 참 대견하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감사하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박수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말씀이 희한하게 우리 인생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이거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34살에 목사님 만나서 교회를 들어왔는데, 참 슬프게도 슬픈지 어쩐지 세월이 벌써 30여 년이 돼서 제가 원래 딱 30년 지났는데, 원래 65이 됐어요. 근데 이 신기하게도 그동안 말씀이 내게 뿌려져가지고요. 이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이 천지 창조의 과정이, 천지 창조는 전잘 몰라요. 본 적도 없고. 뭐. 그렇지만 내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내이 속생명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시작했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해가지고 이것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거든요. 그리고 넷째 날을 이제 목사님이 보통 설명할 때 생명의 성장과 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시와 징자와 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죠.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그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도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넷째 날이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넷째 날의 창조는 뭐 해와 달과 별들 이런 걸 창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뭐그 징조 사시어 일자와 연한 이건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뭐 시즌 계절을 창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날 첫 번째 날에 그 빛을 창조한 거 다른 개념이죠. 이건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했던 빛은 이런 햇빛이나 달빛 이런 게 광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창조된 빛을 말하고요. 이네 번째 날의 창조에서 비로소 이제 비유한 거지만 해와 달과 별과 뭐 계절과 뭐 시간과 뭐 날짜와 뭐 낮과 밤과 뭐 이런 걸 창조했다는 거예요. 길게 표현되어 있긴 하지만 이거 간단하게 말하면요.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다, 과정을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날 식물성 생명이 우리 안에 뿌려졌지만 이 식물성 생명이 자라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고? 낮과 밤의 교차가 필요하다. 네 계절이 흘러야 하고, 시간, 뭐, 이거, 사시와 일자와 연한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오늘 이 말씀 노트를 준비하면서 참고한 책이 목사님이 2000년도에 쓰신 책이에요. 2000년대 원래 뉴욕에서 그 권도상 형님의 그 권면으로, 갈망으로 목사님이 이거 뭐야, 뉴욕에 있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 창세기를 하셨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목사님 뭐 대구에서 혼자 제주도에서 벽 보면서 이렇게 말씀해서 방송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이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제 목사님 직접 원고를 쓰셔가지고 이걸 책으로 발간했어요. 책의 제목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2000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제가 요즘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자매들, 연구소 자매들과 이제 교제를 해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랍게 써놨어요. 최근처럼 이제 목사님 이제 편찮으셔서, 뭐, 요즘 유행, 그, 11시 형제들이 읽으라고 하는, 유행하는 책이 뭐, 근원으로 돌아가면 이런 책이 되나요? 이게 전부 2016년 이후에, 목사님 편찮으신 이후에 나온 책이에요. 근데 정말 목사님 생명 왕성하실 때 제가 쓴 책이 2000년도에 쓰신,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미호하고 저하고 계속 감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 목사님이,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을까 하면서 저는 옛날부터 이거 너무 신기해서 이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 옛날에. 근데 이런 목사님도 지금 건강을 잃으시고 나니까 형제들 대하는 거나 이런 게 너무 달라서 안타깝긴 한데 이게 너무 신기해요. 넷째 날 말씀을 쭉 풀어서 말씀하시면 생명이 성장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생명이 어리고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앉을 때와 설 때, 말할 때와 입 닫을 때, 뭐 이런 걸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제 경험인데, 이것도 또 부끄러운 경험인데, 하루 목사님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가니까 목사님이 그 부엌 식탁에서 왕규영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왕규영 하면 내가 뭐 원선영이나 한선영, 이런 느낌이 아니고, 왕경은 좀 이렇게 요즘도 막 지금 태기 들고 성공동하고 이러는데, 왕경이 늘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제 이런 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이 왕경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 안에서, 그냥 하여튼 내 안에서 그때 미쳤나 봐요. 왕경하고 목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말을 자르고 내가 목사님한테 무슨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제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왕경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내가 알게 돼 깨달은 사실이 목사님과 왕경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돈독한 신뢰하는 아버지와 아들 같은 관계가 있는데 저는 단지 겉모습만 보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그때 내가 이거 설 자리 앉을 자리를 구분하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후로 계속 제가 하는 말씀 들을 때마다 내가 이게 부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명이 자라지 못해가지고, 아직 어려서, 미성숙해서 이제, 앉을 때와 설 때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걸 조금씩 조금씩 깨닫게 됐죠. 여기 제 말씀 노트에는 이제 목사님 말씀하신 걸잘 써놨는데, 그죠? 그리고 제 인생이 하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아무리 땅이 뭐, 이 푸른 생명이 자라나고 이렇다 하더라도 결국 하늘에서 햇빛이 비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땅은 하늘에 의해서 정해진다. 하늘의 영향 하에서 규정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뭐 바닷가에 사는 분들은 그이 고기 잡이하러 나갈 때도 항상 일기예보에 주목하잖아요. 일기예보에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분다 하면 위협,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고기잡이를 하죠. 못 나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땅으로 비유된 인생은 항상 하늘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고 결정된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저는 이걸 모르고 이제 내 생각을 따라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에서 많이 좌충우돌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지금 지나고 나니까 이 모든 과정들이 저를 자라게 한 거예요. 전 30몇 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건 뭐 교합에서 가능한 것도 있고 가능하지 못한 것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 생각하니까 이 모든 일이 나를 자라게 했구나 이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이 이 날을 위해서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넷째 날뭐 해와 달과 별과 뭐이 사시와 일자의 연한과 뭐 이런 걸 창조하셨다는 말을 통해서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생명의 성장에는 과정이 필요하고 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2000년도 건강하실 때 분명히 목사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 잃고 나니까 과정 다 필요 없다 하고, 즉시 복음하고 뭐 이런 말들이 나와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때 하도 그 열한 형제들이 근원으로 돌아가면 읽으라 하고 뭐 너가 뭐이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열받아가지고 저도 근원으로 돌아가면 그 책을 가지고 우리 자매들하고 몇달 동안 교제를 해봤어요. 근데 이미 이 목사님한테는 죄송한 말이지만 근원으로 돌아감을 쭉 읽으면서 교제를 해보니까 이미 근원으로 돌아감을 말씀하실 때는 뭐좀 이상해. 제 표현으로 하면 약간 좀 오염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제 돌이켜서 목사님 지금까지 발간하신 모든 말씀들, 모든 책들 다 찾아 읽어보고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 2000년에 쓰신 이 말씀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 말씀을 통해서 시작하셨구나 하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하는 텍스트라서 제가 이걸 가지고 이제 뭐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연구소에 몇명 모이는 자매들하고 교통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넷째 날이에요, 넷째 날. 제가 시간의 제한 때문에 다섯 날까지만 할까? 다섯째 날에는 뭐가 있는가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한 거예요. 물고기와 새는 생명의 왕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고기와 새를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대요. 자, 물고기는 이제 그 공중을 아 물고기는 물 아랫물 속에서 그물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그 레위기에 따르면 물고기 정결한 물고기는 반드시 지느러미와 비늘을 가지고 있는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큰 물은 사망을 상징하고, 그죠? 사탄을 상징하는데, 그 사망이 틈타지 않는 생명, 이걸 말할 때 물고기를 표현하거든요. 비늘은 실제로 우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소금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 소금기, 염분이 사망이 틈타지 않는 생명을 말할 때 물고기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또 지느러미가 있어서 그 물을 이기고 약동하는 생명, 이걸 표현할 때. 사람은요, 물속에 들어가서 5분도 못 있는데, 물고기는 별것 아닌 것들이 지느러미를 가지고 막 꼬리 치면서 있잖아요. 물속을 막 힘차게 다닌다고. 이 보통 생명이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새는요, 목사님이 이걸 말씀하시면 늘 비행기를 예로 들잖아요. 우리가, 이 만유인력, 중력 있잖아요. 지구 중심에서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이걸 이기고, 공중을 날아가려면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 막, 저는 비행기 타면 제일 불쾌한 게 이륙할 때그 기분 나쁨이거든. 하늘에 떠가지고 청명한 하늘 위에서 비행기가 안정되게 떠 있을 때는 괜찮은데, 이륙할 때 바퀴로 막 붕, 활주로를 달려가지고 붕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근데 그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통 힘이 필요한 게 아니,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대요. 근데 새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저 자들이 그 만유인력을, 그 중력을, 지구의 중력을 이기고 공중을 막 날아다녀요.
물론 뭐 계속 날 수는 없겠지. 중간에 가다 나무 위에서 쉬고 하긴 하지만. 그래서 물고기와 새를 하나님이 다섯째 날 창조하셨대요. 이건 약동하는 생명, 왕성한 생명을 표현하는 거죠. 자, 셋째 날 뭐라고 했어요? 셋째 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창조했다고 했는데, 이게 넷째 날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고? 생명이 자라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 왕성한 활동을 하는 새나 물고기 같은 생명을 우리가 자라나는 거죠. 그참 신기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우리 집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는데, 이 힘이 얼마나 좋은지, 이제 뭐 16달밖에 안된 놈이 있잖아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산책 나가면 막 끌고 다녀, 지가 가고 싶은데 가려고 막 힘을 쓰고 땡기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네? 이런 힘으로 말하면 물고기나 새들처럼 왕성하게 활동하는 이 생명을 표현하기에는 이제 사람이 도저히 할수 없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사람은 공중을 날 수도 없어가지고. 사력하는 사람들이 뭐 가끔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공중에서 1m 뜨잖아요. 그러면 난리 나요. 신문에 나오고 막. 근데 사람보다 훨씬 못하다고 생각되는 물고기나 새들이 이제 얼마나 왕성하게 힘차게 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또 공중을 다스리는지, 이게 너무 신기한 일이죠. 물고기나 새를 통해서 우리 인생 주변을 이렇게 늘 엄몰하려고 하는 그 두터운 물이나 또는 이 공중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생명,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이상하게 이런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자라나고.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을, 내가 성경이 있어야 자세히 읽으면서 말할 텐데, 다섯째 날 하나님이 이 얘들한테 말할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생명이 자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당당하게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생명이 증가해서 물이나 공중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생명이 자라서 자기 일을 방해하는 존재들에게 명령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당해지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당하실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쭈뼛쭈뼛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저도 가끔씩 간증을 해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제가 살아보면. 어느 날은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내 말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되면요, 이상하게 제가 당당해져요. 제가 당당하다는 말은 저를 조성하신 하나님이 당당하다는 말이고, 그날은 간증을 당당하게 하게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이제 이 물이나 공중을 제어하는 이런 마음이 없고, 선악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그럼 형제들 판단하게 되죠. 형제들 판단하게 되면 있잖아요. 형제들 앞에서 내가 간증할 때 내가 당당하게 간증하지 못해요. 내 안에 선악과가 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당당하게 사용하시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쭈뼛쭈뼛하게 되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증가하고, 가득 차서, 우리를 둘러싼 이 물이라는 환경, 공중이라는 환경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새들과 물고기처럼 생명이 왕성해지면. 그래서 셋째 날, 이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이 처음엔 우리 안에서 생겼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상하게 어제 그 우리 서동란 누님 말씀드리면 접붙임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죠? 우리는 아담이잖아. 아담에서 잘려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여졌다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접붙여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자란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왕성한 생명이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제 여섯째 날 남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여섯째 날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되면 이제 순태경 순모임인데, 순태경도 베트남 같이 갔기 때문에 화요일 날 돌아오세요. 그래서 월요일 순모임, 8시 하는 순모임, 그 주모임도
제가 또 대타를 뛰어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드린 만 부분, 여섯째 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는 제가 월요일 날 마저 말씀드리려고요. 근데 하여튼, 야, 이게 너무 신기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어졌대. 그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를 만나고서 이걸 깨달은 거죠. 인식했다고 할수 있어요? 아마 유태인들은 뭐 요한뿐만 아니라 마태나 마가나 이런 사람들은 옛날에 창세기나 모세 오경 토라나 이런 걸늘 회당에서 듣고 자랐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거 무슨 말인지 분명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앞에 나타난 예수라는 젊은 청년을 통해서 동고동락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난 후에 수십 년이 흐른 후에 제자들 안에서 아마 그죠? 이 예수에게로 접붙여진 생명이 점점 자라난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성숙해져서 이 요한복음 쓸 때는 뭐 90살, 100살이라 하잖아요. 그때 되어서 다시 젊었을 때 예수와 함께 사는 시절을 생각하고 또 어린 시절에 이 창세기 말씀을 들었던 자기들 그 유태인 회당에서 들었던 이 토라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요한복음을 새로 쓴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요한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아, 말씀이 모든 것을 있게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가 감이 잡히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됐거든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거 없이는 지은 것이 그거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단지 요한의 고백만이 아니고 저도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고 나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살았는데 진짜 제게 지금 일어난 제 속에 있는 어떤 것이 원래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게 하나도 없고요. 전부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난 요한의 말이 너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한의 시각으로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다시 비춰보니까 진짜 놀라운 거예요. 저는 캄캄했거든요. 우리 형이 뭐늘 같이 있으니까 뭐 거짓말 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정말 캄캄했어요. 아무 가능성이 없었는데 신기하게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내 인생 안에 빛이 시작된 거예요. 빛이 창조된 거예요. 그리고 숨을 쉴수 있게 됐어요. 형제들과 말이 통하게 됐어요. 공창이 창조된 거죠. 묻이 드러나고 아주 소박하지만 연약한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생명이 과정을 거치면서 물고기와 새들처럼 나를 둘러싼 환경을 지배하고 그 생명이 더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가하게 됐어요. 뭐 다음 월요일로 말씀드리겠지만 마침내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표현하는 이런 인생을 살게 된 거죠. 너무나 감사하고 복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주일 모임에 들어와서 늘 우리가 교제하면서 각자 안에 하나님이 조성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조성된 기적 같은 일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나누면서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여섯째 날 우리가 어떻게 이 물고기가 새에서 또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정교하게 표현하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사람 구실을 하고 살게 되는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남은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